목포에서 3시간 30분 동소우이도. 들어오는 배는 하루 딱 한 번뿐입니다. 1년에 120일은 다리 묶이기 십상인 고립무원. 그 섬에 우리를 초대한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BS요. 저번에 말씀드린. 이 섬의 마스코트인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 소나무 솔. 소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세정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멀리까지 계시는데 저희 초대를 해주셨어요? 여기 와서 며칠 아무것도 없이 그 파도 소리, 새소리만 듣고 힐링하시다 가시라고요. 차도 마트도 없는 문명과 야생의 중간지대 동소우이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비도 그치고 해도 뜨고 우리 트레일 가는 날이라고 날씨가 좋아졌나 봐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마세 트레일을 걷습니다. 섬 오솔길을 따라 걷는 특별한 산책길. 여기 아무도 안 만나는 트레일. 혼자만 걸을 수 있는 트레일. 여기 민들레 너무 이쁘죠? 어디요? 여기 민들레. 어... 밟지 않으려고도 주의를 해야 되죠. 이런 꽃도. 작은. 아, 여기 하나는 꽃이구나. 사람이 안 다니니까 숲이 자꾸 길로 들어오는 거죠. 오솔길이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고 있는 오솔길. 꽃과 풀이 원래 이 길의 주인. 조심해야 할 건 되레 사람입니다. 동소우이도에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산 정상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마세 트레일입니다. 섬에 온 지 10개월. 두 사람이 처음 와서 했던 일은 사라지는 오솔길을 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밟은 지 오래인 길 찾아 걷다 보면 눈앞엔 본 적 없는 세계가 열리곤 했죠. 와, 이거는 곰치예요? 머위밭. 다른 숲보다 자연 길은 숲보다 더 기니까 사람이 따는 속도보다 자연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죠. 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냥 자연 상태로 이렇게 천수를 누린다고 하나? 그런 여자들이 나물도 천수를 누리는 고립 낙원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더 재미가 있죠. 어떤? 직접 채취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 들리세요? 여기가 마세 해변입니다. 오솔길의 백미는 이 무인 해변. 고운 모래가 가득하다는 뜻의 마스가 이름입니다. 시간이 멈춘 곳에서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을 풍경. 힐링하고 가시라던 그 말의 뜻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세븐 개판이네. 저랑 오면 땅을 파고 개도 잡고 막 그래요. 근데 막 해수 욕도 하고 둘이 같이 놀아요. 경희 씨는 이 섬의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세 해변의 이름을 따 그들이 사는 곳을 마세 정원이라 부르기로 했지요. 바다가 마당인 그 정원의 주인은 위 선생과 류 시인입니다. 네, 섬이 참 조용해요. 네, 새집 7명밖에 안 살아서 아주 조용해요.
그럼 저희가 7명 중에 지금 3분의 1의 주민을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있으면 저 다 모이실 거예요. 그럼 반상회 하면 돼요. 아니라 네. 칼로 잘라서 네. 담아갖고 제가 꽃 좋아하니까 마당에 예쁜 꽃이 있다고 하나 주신다고 그래서 요 꽃이 위 선생의 정원 사랑은 이미 이 작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니 그냥 보라색 여간 이뻐 보라색 네. 사방에다 생겨놓고 꽃 자랑하려고 꽃 자랑하려고 멋있으세요. 아, 저기 어르신이 송력국 쪄서요? 송력국 좀 심어. 저희 과제정원 정원사입니다. 원래 위 선생의 꿈은 홀로 정원을 가꾸는 거였답니다. 자기는 두 달, 뭐 한 달 살고 한 달 서울 산다고 그랬는데 가지라고. 와보니까 가지라고.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밥을 해주니까 그런가 봐요. 밥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어. 이 한가로운 곳에서 참으로 바쁜 한 사람. 네, 해수욕하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한다고 다리 만드는 거예요. 정원사를 위한 영역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안 도와주셔도 힘드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저는 여기가 제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이터 치고 좀 크니까 계속 놀고 있죠. 류 시인은 새로운 위 선생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중입니다. 서울에 살 때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골리앗 같아. 드디어 바다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됐어. 여기네. 여기였다. 근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이게 그만큼 저번에 해야 돼. 완벽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돌칼로 잘라가지고 수공을 다시 해야 돼. 저는 뭐든지 다 괜찮아. 여기는 뭐든지 다 완벽해야 돼. 참 다른 둘이 만나 한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많이 부딪히며 서로를 깎아낸 시간. 밀고 당기느라 스스로 돌아볼 틈은 없었죠. 그렇게 속도전의 인생길을 지나고 보니 오솔길 끝 정원에서 사는 게 꿈이 됐습니다. 뿌리 내린 곳을 떠난 건 그때문. 섬에서는 각자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NJH? 네. 저 뭐예요? 저희 집 가온인데요. 네. 너나 잘해. 남의 일 참견 마. 그래서 각자 자기 일하고 상대방은 최대한 간섭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뭘 잔소리하면 너나 잘해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고 듣기 싫으면 그래서 두 사람이 선택한 섬살이 방식도 따로 또 같이. 같이는 놀아도 사는 건 따로랍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이에요. 이곳은 원래 섬마을 분교의 관사 건물. 지금은 창작욕구 샘솟은 류 시인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50여 미터 떨어진 옆 건물은 한때 70여 명 아이들이 공부를 했던 필교. 초입은 아이들 뛰어다니던 복도였습니다. 유 선생은 그것도 여기까지만 쉬어하고 나머지는 돈터치. 여기서부터는 온전히 교실직이 위 선생의 공간. 유 선생도 잘 들어오지 말라고 공간에 좀 살짝. 아내로부터 합법적 도피가 가능한 셀프 유배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을 때 함께여도 행복한 법.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답니다. 거리가 있어서 저희 지금 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썸 타고 있는 거예요? 섬에서 썸 탄다 그 말이 딱이에요. 눈앞에 바다를 두고 여전히 썸을 타는 두 남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은 졌습니다. 오늘 메뉴 주문해주세요. 뭐 먹으려고? A번에 6번 어때요? 한번 보세요. 갈비찜? 오케이. 뭐예요 그게? 저희 남편이 남자들이 들판에서 하는 일을 30년 시켜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밥을 하지 말라. 사모님은 이 안에서 몇 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한 10개 정도?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하느냐 맛없게 하느냐인데 조금 맛없게 예, 좀 먹기 힘들어요. 류 시인이 지어준 위 선생의 별명은 꽃미남 마슐랭 가이드 셰프. 한식은 30년 전에 배웠고 학원 다니면서 일식은 이제 섬에 오냐고 이제 좀 요리도 자꾸만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작년에 일식 학원을 좀 다녔죠. 어쩐지 감자 돌려깎기 신공이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요리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워킹 마음으로 1인 3, 4역을 해온 류 시인을 위하는 마음. 그 배려가 쌓이니 어느새 실력이 됐습니다. 그럴듯 하죠. 브런치 지지풍 주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원래 서빙하듯이 했죠. 달밝은 밤 동소우이도의 마세정원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호해 주시고 꽃밭도 저기, 만들어 주시고 음식도 아이고, 해 주시고 무섭게만 하지 말아 주세요. 파도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인 고립낙원의 밤이 깊어갑니다. 언제나 한가롭던 류 시인이 바빠졌습니다. 제가 이 섬에 커피 담당입니다. 여기 모여 계시면 항상 커피 타다 드려요. 저도 먹고 왔는데. 아, 그래요? 또 먹죠. 바다 나간 이웃 형님 마중하러 나온 길.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좋네요. 이거 그냥 뻗었어요. 타고? 좋아. 누가 타준 건데요? 지수 씨라고 하셔야 우리 제이수 씨가 타줬을까? 사실 위 선생이라면 죽고 못 사는 소리의 진짜 아빠는 위 선생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걔인데 그냥 밑에야 동생네 집에서 살아요 거의. 워낙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안 와. 소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나 갈등이네. 원래 아빠 따라갔다. 진짜 아빠 서운할까 어쩔 줄 모르더니 사랑받는 타이거가 또 못마땅한 소리. 있으니까 꼭 한 가족 같아요. 가족이지요. 가족. 몸이 어때요? 이렇게 같이 동물들이랑 노시는 거 보면. 좋지 하다 술에서. 오늘은 정선 형님 첫 조업 나간 날. 이제 이것이 이제 깨가 넘어가면 깨끗해지고 얇아지고. 동소우이도의 대표 특산물은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한 횟감. 핑계김에 조촐한 회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고기는 먹어야 된다 했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논아서 먹어야 된다 했어요. 옛날부터. 씹는 맛이 일품인 뼈째 썬 병어에 쫄깃탱탱한 갑오징어까지. 낭만 어부 정선 씨 손맛 가득한 한 상입니다.
어머님 아들이 올해 첫 고기 잡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도로내는 더 많이 잡고 올해는 더 많이 잡으라. 감사하다. 별미네. 바다를 마당으로 두고 어부를 형님으로 삼은 덕에 누리는 호사. 그냥 여기 가만히 이만 있어도 좋은데 금상첨화로 이런 걸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사람이 없는데 바로 위에 이렇게 어르신하고 형님이 살아서 외롭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고 아주 딱 좋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든든하지. 든든해. 이런 게 고립 낙원이라면 그 섬에 갇혀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